액화 질소 성분 때문에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판매된 이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기며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자가 담긴 컵에서 하얀 연기가 가득 피어납니다. 입에 과자를 넣으니 연기가 그대로 피어오릅니다. 액화 질소를 넣은 과자인데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 사이에선 용가리 과자라고 불립니다. 12살 초등학생 정모 군은 지난 1일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고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5cm나 배를 가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 구멍이 생겨 봉합 수술을 했고 식도와 위벽 곳곳에 멍이 들었는데 멍이 든 부분도 언제 천공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도 자세히 유심히 이제 봐주시고 그러신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의사 선생님 믿어야죠. 액화질소는 영하 196도의 온도로 물체를 빠른 속도로 얼리는데 사람이 마실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도 과자를 먹다가 바닥에 깔린 액화질소를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도에 액체질소가 닿으면서 식도를 순간적으로 냉동시켜서 식도 벽이 괴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이니까 일시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했던 상황이더라고요. 신고해야 되는데 영업 신고 절차 없이 이제 정군의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